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친구 재우는 일이에요. 귀여운 새끼고. 이제 아이가 생기고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함을 유지하려면 아이를 잘 재워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은 좀 아기가 오랫동안 잘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자러 가자.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 니가드 키즈의 엄마 품 아기 베개. 이 보시면 딱 뭐가 생각나세요? 펭귄이죠? 이 펭귄 모양으로 돼 있어요. 부리가 있고 머리 쪽, 그리고 아이의 몸을 잡아주는 바디가 있고, 또 요거는 요렇게 이불로 덮어주는 기능도 하고, 요렇게 넣어서 잠궈주면은 모로반사 예방. 그리고 반대로 밑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밑에 깔개가 따로 필요 없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제가 선택한 모델은 뱀보로 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다 보니까 조금 시원함을 느끼라고 뱀보로 된 모델을 선택을 해서 사용해봤는데 아이가 정말 잘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제품의 특징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사용하기 전에 아기가 사용해야 될 물건 이미 깨끗이 씻어줬습니다. 소통, 겉통을 분리해서요. 그리고 소통의 머리 부분의 솜 양을 조절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두께가 너무 높으니까 여기를 열어서 솜양을 조절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저희 집 애는 2개월밖에 안 돼서 되게 낮게 없다시피. 아, 솜이 참 부드럽다. 다른 부분도 솜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기는 아직 좀 작으니까 솜을 빼놔도 괜찮을 듯. 그리고 솜뺀 데는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고, 한번 재워보고, 높이가 높으면 또 맞춰주고. 어느 정도 높이와 크기를 맞췄다면 이제 커버를 씌워줍니다. 자, 우리 아들 모델. 자, 요 부리 쪽이 얼굴 쪽으로 하게 아기를 이렇게 눕히고, 팔은 이렇게 넣어서, 반대쪽도 이렇게 넣어서, 아가야가 뒤집히지 않게. 자, 안정적으로. 그리고 모로본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개로 덮어주게 되면은 아이가 깊은 수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로반사만 잘 잡아줘도 잘 자더라고요. 편한가 봐요. 엄청 잘 자요. 아, 웃는다. 부리가 있는 쪽이 얼굴 쪽이 되는데 이쪽은 아까 솜을 많이 빼놨죠? 요 앞부분은 호흡이 막히지 않도록 열려있는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낮아요. 그리고 뒤쪽 부분은 머리를 지탱해주도록 이렇게 솜이 꽉차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두상 요 뒤통수가 납작해지는 걸 방지해줘요. 지금은 오른쪽으로 보고 누워 있는데 다음번에 왼쪽으로 오른쪽 왼쪽 번갈아서 눕혀줄 거예요. 그러면 두상 교정 효과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의 고리를 신체 사이즈별로 맞출 수 있어요. 저희 아기는 벌써 두 달밖에 안 됐는데 키가 63cm가 넘거든요. 몸을 꽉 잡아주게 되면은 뒤집기를 못하도록 꽉 잡아주는 거죠. 이게 뒤집기를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마 품처럼 꽉 잡아주기 때문에 아기가 안정감을 느껴요. 지금 저희 집 아기 몇 분째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전혀 불편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잘 노네. 그리고 저는 이 커버를 뱀부 메쉬 소재로 된 커버를 선택을 했거든요. 뱀부 소재다 보니까 조금 시원해서 이렇게 열을 뺏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태열 예방도 되는 거죠. 우리 아들 진짜 잘 논다. 뭐지? 너왜 이렇게 잘 놀아? 그리고 아기들 같은 경우에 우유 먹고 토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게 되면 토한다 하더라도 기도를 막지 않고 바로 이렇게 비계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토할 때, 고를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좋아요. 애들이 잘 자야지 키도 잘 크고 두뇌 발달도 잘될 거잖아요. 요 베개 확실히 아이들 숙면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래 더보기 참고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